엄마 고양이의 품에 오색 아기냥이들이 안겨있네요. 바이튼사의 아기냥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바이튼사의 아기냥이들 그 아홉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엄마 고양이와 삼색이 그리고 까망이가 보이네요. 다정하게 아기냥이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싶더니 어디론가 스르륵 가버리네요. 이때 고등어 TV도 나타납니다. 두둥. 무슨 일인지 갑자기 까마귀가 엄마냥이 품을 쏙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고등어 TV도 품을 파고드네요. 세 마리 모두 엄마냥이 품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까마귀는 자리를 못 잡아서 다시 자리를 찾아보네요. 아무래도 아기냥이들이 젖을 먹는 듯한 모습입니다. 엄마 고양이는 불편할 수도 있는 바위 사이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려주네요. 그런데 이때 오른쪽에서 한 마리가 더 등장합니다. 이미 만석인 듯하지만 머리로 비집고 들어가 봅니다. 합류 완료입니다. 꼬물꼬물 까망이와 하양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편안히 누워서 젖을 주는 고양이들은 많이 본것 같은데 이렇게 특이한 자세로 젖을 먹이는 모습은 처음이라 신기합니다. 이제는 몸이 거의 활처럼 휜 자세로 아기냥이들을 감싸앉네요. 자세가 불편했는지 제가 보였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네요. 앗! 저랑 눈이 마주쳤네요. 마치 뭘 봐! 고양이 수인은 처음 봐!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 자리를 못 잡던 점이가 이젠 아예 올라타 버리네요. 고양이가 유연하다고는 하지만 엄마 고양이가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역시 동물도 사람도 육아는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엄마 고양이와 아기냥이들이 마치 한 몸 같네요. 제가 힘들 것 같은데 힘든 내색은 전혀 없이 오히려 평온해 보이네요. 아기냥이들이 이제 덩치가 제법 커져서 젖 먹기에 좀 비좋아 보이네요. 열심히 젖을 먹던 고등어 TV가 갑자기 두리번거리네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휙 가버리네요. 이번엔 삼색이가 품속을 파고드네요. 뭔가 불편해 보이는 이 자세로 한참을 수유했네요. 잠시 주위를 둘러봅니다. 먼 곳을 응시하다가 졸린 건지 눈을 자꾸 깜빡이네요. 다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무슨 일인지 벌떡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아이쿠! 그런데 아기냥이들은 엄마 품이 좋은 건지 당초에 떨어지려고 하질 않네요. 쳐다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는지 정말 벌떡 일어났네요. 엄마 고양이를 졸졸 쫓는 아기냥이들 모습이 참 귀엽네요. 피리 부는 사나이를 연상케 하네요. 다시 약속이라도 한 듯 엄마 고양이 곁으로 모여드는데 바로 이때 엄마 고양이가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아기냥이들은 살짝 당황한 듯 합니다. 잠시 두리번거리며 엄마 고양이를 찾는 듯 하더니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어느새 오색 아기냥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젖을 먹고 힘이 난 건지 갑자기 까마귀가 뛰어놀기 시작했네요. 고등어 TV는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다시 까마귀와 산새기도 보이고요. 하양이는 바위 위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고등어 TV는 어흥 해오는 것 같네요.
장난꾸러기 까마귀는 바위 밑에서 열심히 장난치네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